바티칸 뮤지엄 입구에 있네 왔습니다. 아침에 여기 있는 게 저희 르네상스의 3대 중에 가장 맏형이죠. 미켈란젤로입니다. 오른쪽에 미켈란젤로, 왼쪽에 있는 게 꽃미남 가장 막내고요. 라파엘로. 자, 미켈란젤로는 우리가 알려진 대로 항상 얼굴이 컴플렉스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. 얼굴을 좀 떨구고 있는 모습. 조각가이기 때문에 망치와 모습 갖고 있고 점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. 또 왼쪽에 있는 그 라파엘로, 워낙 꽃미남이었고 근데 라파엘로가 일찍 죽어. 한 30몇 살에 죽어. 따가기도 하고 그때 이렇게 뭐 정말 몸도 좋네. 몸도 좋고 가문도 좋고 얼굴도 잘 살기고 모든 여자들이 사랑했다. 어떻게 보면 우리는 조건시대의 환쟁이라고 불렀었는데 그죠. 사가지에서 예술가가 중심에 있다는 것은 이때 당시는 이렇게 그림에도 이렇게 화가의 조각가의 서명을 하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. 가장 문제였던 게 레오르 다빈치가 한번 시작을 했었고요. 그 다음부터 쭉쭉 그전에는 이렇게 작품의 화가 이름을 남겼다는 게 어려운 거. 그 앞쪽에 그 최후의